어디에 친구나가는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128페이지부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우선 128페이지 보시게 되면 1번 도시군 계획설의 나옵니다. 도시군 계획설이란 기반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말한다. 그래서 결정된이란 말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된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설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기반설이 있는데 환경기초시설 앞에 7번이라고 적어놓습니다. 50여 개 기반시설을 7개 시설군으로 현재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도시군 계획설의 설치 관리라는 말 찾으셨죠.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131페이지에는 공동구란 말이 있는데 예, 공동구는 좀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137페이지 보시게 되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이란 말 찾았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라 하면 도시군 계획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국토계획법은 국토에 대한 이용, 개발, 보전을 위한 일정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개발, 정비, 보전하는 것을 국토계획법의 기본 체계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 집행과 관련되어서는 집행 직전에 수립할 행정계획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고 그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는 1번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지정 변경, 2번 용도 구역 지정 변경입니다. 그리고 3번이 기반설에 대한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이 기반설의 설치 관리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하고 그것 만드는 것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 앞으로 우리 공법에서 사업이라는 말 보게 되면 그 앞에 나오는 단어가 그 사업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만약 시험에 그리고 과거 기출 문제 자주 틀린 지문으로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란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사업 앞에 나오는 단어가 그 목적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과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하는 게 도시개발사업이죠. 정비사업은 정비하는 것이 정비사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5번으로 우리가 함께 보셨던 게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셨습니다. 6번은 입지기재소구역과 그 계획을 함께 보셨는데 지금 도시군계획설 사업이란 도시군계획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보실 것이 도시군계획설 사업의 본질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고 도시군 계획설은 기반 시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도시군 계획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기반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게 되면 그것이 도시군 계획 시설인데 저 기반설은 우리가 세종시에 생활하면서 꼭 필요한 생활의 필수 시설을
기반 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집을 나오셔서 학원 올 때까지 이용하셨던 도로나 주차장이나 전기, 수도 등의 일체 시설이 있다면 걔는 기반 시설입니다. 그리고 학원 뒤편에 공원 한번 걸어오셨다고 하면 그 공원도 기반시설인데 내가 살고 있는 집은 기반시설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학원은 기반시설 아니죠. 백화점도 기반시설 못 됩니다. 다만 우리 주변에 도매 소매시장 보게 되면 그 시장은 기반시설에 포함되게 됩니다. 저 기반시설은 우리 집이나 또는 학원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생활에 필수한 필수적인 시설들을 모두 기반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반시설 중에 규모 크고 공익적 성격에 해당되는 기반시설 있다면 얘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고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신 규모 작고 사익을 추구하는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제주도에 종합병원 하나 만들어진다고 녹지병원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허가가 취소되는 절차를 지금 밟고 있다는데 그 녹지병원은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인데 공익적인 성격이 강한 것입니까? 사익적인 성격이 강한 것입니까? 사익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 사익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는 기반시설은 세종시장에 허가받아 만들게 되는 것이고요. 공익적 성격이 강한 기반시설이라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도시개발 사업도 규모 크고 공익적 성질을 가지게 된다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지만 규모 작고 사익적 성질을 가지게 되는 도시개발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우리 주변에 전원주택단지를 만든답시고 산을 하나 밀어버리고 전원주택 여러 동을 만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도시개발 사업에 해당되게 되는데 그것은 공익사업이다, 사익사업이다. 사익사업입니다. 그 사익사업에 대해서는 인허가 받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으로 우리는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을 들 수 있는데 규모 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이지만 우리 학원 건물 달랑 한 동이 3, 40년 지나 철거하고 재건축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규모 작다 하고 사익적 사업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 재건축 사업이라고 하면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없이 시장 분수에 허가받아 정비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반시설 중에 규모 크고 공익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고 그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 하며 저 도시군 계획설이란 기반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 도시군 계획설의 대상이 되게 되는 기반시설은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을 기반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기반시설과 관련되어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하실 것은 7개 시설군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올해 법을 개정해서 운자로 시작하는 세 가지를 종전 기반시설 범위에서 삭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기반시설과 관련되어 운삼 기실이란 말 기억하시면서 운자로 시작하는 세 가지는 더 이상 올해부터 기반시설 못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50여 개 기반시설을 7가지 시설군으로 현재 분류하고 있다. 그걸 먼저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128페이지 다시 봐주십니다. 128페이지 찾으셨죠? 바로 이번 기반설입니다. 우선 우리는 교통시설과 관련되어 다양한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교통시설로 분류하고 있는데 운하 찾으셨죠? 운하 추천하시고 폐지 또는 삭제라고 해놓습니다. 여기 운하와 관련되어서는 MB 정권 때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운하를 기반설 범위에 포함시키고 실제 운하를 만든 적도 있습니다.
경인 운하라고 하는 곳 들어본 적 있으시다고 하면 그게 MB 때 하나 만들어진 것인데 그 경인 운하에는 배가 지나다니고 있겠습니까? 옆에 자전거가 많이 다니고 있겠습니까? 자전거가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인 운하는 자전거 길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아닌가 그 생각도 듭니다. 정권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운하 사업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 차원에서 운하를 삭제시켜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 바로 밑에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 학원 차셨죠. 최근 운전면허와 관련되어서는 너무 대중화되고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전 학원을 올해부터 기반설 범위에서 폐지시켰습니다. 우리 중에 운전면허증 없으신 분은 다들 가지고 계시죠. 저 같은 사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학원과 관련되어서는 기반설 범위에서 폐지, 삭제시켰다라는 것만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공간시설과 유통공급시설 있고 공공문화체육시설과 관련되어 우리 교재에서는 빼버렸는데 올해 빠진 것이 운동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깐 확인하실 것으로서 공공문화체육시설 중에 문화시설 바로 뒤에 공공필요성 인정되는 체육시설과 운동장은 별개의 것으로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여기 운동장과 관련되어 우리나라는 4대 세계 운동회를 다 치렀습니다. 올림픽도 해본 적이 있고 월드컵도 치른 적이 있고 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더 이상 그런 일 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 4대 체육대회를 다 치르고 나서 우리나라는 적자였습니까? 흑자였습니까? 적자입니다. 평창 올림픽도 흑자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그 평창 올림픽과 관련되어 관광버스 기사들에게 아직도 월급을 제대로 지급 못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6년, 15년에 걸쳐 평창 올림픽 치르기 위해, 개최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했는데 그게 적자로 끝났다고 하면 누군가 문책당할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액면상은 흑자인데 실질적으로는 아마 적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동에 치를 필요 없다 해서 운동장과 관련되어서는 기반설 범위에서 배제시켰습니다. 대신 이 공공성에 인정되는 체육시설과 관련되어서는 아마 시에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체육시설을 말하는 것이고 앞으로 프로야구나 프로축구와 관련된 운동장 건설은 기반설 범위에 포함시킨다, 배제시킨다. 운동장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운자로 시작하는 것으로서 여기 운동장과 그리고 운하, 운전학원, 운자로 시작하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기반설 범위에서 배제시켰다라는 것을 꼭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정권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일도 있나 봅니다. 그리고 방제시설과 관련되어 하천 등이 존재한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보건위생시설과 관련되어 우리가 일부 삭제시켜 주실 것이 필요합니다. 법에서는 장사시설과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딱 세 가지만 기반설로 정해놓고 있고 가로속의 자연장지와 장례식장 이 둘은 장사시설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험에 나오는 표현으로 장사시설은 등장하겠지만 자연장지와 장례식장이라는 말은 공법에서는 더 이상 등장하는 거 아닙니다. 국토계획법에서 기반설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우리가 건축법 등을 공부하시다 보면 장례식장이란 말 대신 장례시설이란 말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이란 말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그 장례식장을 뭐라 표현한다? 장례시설이란 말로 대신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만약 시험에 유통 공급시설에는 시장과 장사시설이 여기에 포함된다. 가끔 시장 뒤에 장사시설이란 말 나왔을 때 장사하는 용도의 시설물이다. 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얘는 죽음과 관련된 시설이라 생각하시고 방금 보셨던 장사시설과 도축장, 종합병원에 해당되는 종합의료시설에는 항상 죽음과 좀 관계 있지 않습니까? 저 중업과 관계되어 있는 것을 뭐라 한다? 보건, 위생시설이라 표현한다는 점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찾으셨습니다. 여기 환경기초시설과 관련되어 올해 개정되면서 두 개가 추가되었습니다. 하수도와 폐기물 처리시설 그리고 재활용시설 추천했습니다.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추천했습니다. 소질 오염 방지시설 폐차장, 그래서 방금 출시신 두 가지가 환경 기초 시설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기반서를 꼭 공부해야 되는지 또는 안 해도 되는지, 이 기반서를 최근 5년 사이에 세 번에 걸쳐 시험 문제 출제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10년 사이라면 한 네 번에 걸쳐 시험 문제 출제되었는데 작년에 건너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시 한번 봐줘야 됩니다. 개정된 내용이 많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살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출제 인원이라면 교통시설을 먼저 시험에 내겠습니까? 환경기초시설이나 보건위생시설을 시험에 내겠습니까? 환경기초시설이나 보건위생시설을 시험에 냅니다. 처음 한두 줄까지는 다들 공부에 시험에 나올까 생각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외웠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꼭 뒤에 거를 시험에 내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건위생시설과 관련되어서는 죽음과 관련된 시설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는 게 일이시고요. 환경기초시설과 관련되어서는 시험 볼 때까지 하수배폐 제비란 말로 얘를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자를 보게 되면 얘가 하천인지 하수도인지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자 뒤에는 수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가 환경시설에 해당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만약 저 하수도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수도란 개념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유통공급시설입니다. 수도는 어디에 속한다? 유통공급시설에 해당되고 하수도란 말 나왔을 때만 그때만 환경기초시설에 해당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방지시설 그리고 폐차장.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와 관계된 시설은 대부분 교통시설인데 얘만큼은 환경기초시설에 해당된다는 걸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정류장 등이 있다고 하면 얘는 교통시설에 해당되고 폐차장만 환경기초시설에 해당된다는 건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시설 그리고 재활용시설을 올해 환경기초시설 범위에 포함시켰는데 예, 고물상을 말합니다. 작년에 중국에서 쓰레기 폐기물 수입을 중단하고 나서 우리나라가 폐기물 처리와 관련되어 여러가지 고생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 재활용시설을 제대로 만들어보자 해서 올해부터 기반설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보셨던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정식으로 진행하게 된다고 하면 그 필요한 땅은 매매 등의 방법으로 구입해야 된다. 강제 수용할 수 있다. 강제 수용하는 것이 이 사업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 재활용 시설과 관련되어 우리 주변에는 한 100평, 200평짜리 작은 고물상 보신 적 있겠지만 얘를 1,000평, 2,000평으로 규모 큰 재활용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해 주겠다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사실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그 부지 면적이 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때 그 사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만 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하면 규모 작은 것으로서 걔는 공익사업으로 도시군 계획설의 결정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최소 규모는 얼마 이상 돼야 된다? 만 이상은 돼야 됩니다. 만이 안 된다고 하면 그냥 인허가마다 만드는 것이고 만 이상 되는 때만 뭔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저 만 제곱미터는 우리가 3.3제곱미터가 한 평이라는 것 들어본 적 있으시죠? 대충하면 4,000평 정도 되면 이 만 제곱미터이거든요. 그런 곳에 고물상 하나 만들게 되면 재활용시설 만들게 된다면
그 부지에 대해서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 형태로 이루어졌을 때 토지를 강제 수용하고 사업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냥 농담 삼아 이야기 드리는데 한 5년, 6년 전쯤에 대한민국에서 세금 제일 많이 냈던 사업이 고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쓰레기 처리 및 폐기물 처리 시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세금 많이 냈다 해서 명칭을 바꿔주더라고요. 쓰레기 처리가 아니라 재활용 시설로. 그리고 이 재활용 시설이 갖춰지게 되면 그 도시는 규모가 점점 확장되었을 때 애초에는 도시 변두리에 만들어지던 것이 얘가 갑자기 도시 중심지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쯤에서 이것 팔고 또 외곽에 재활용 시설 만든답시고 필요한 땅을 강제 수용하면 그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뭔 이야기 하는지 서로 모르는 중입니다. 땅을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기회는 진짜 없거든요. 일단 우리 시험 공부가 급하지 어떻게 내가 돈 벌어야 된다 그 생각은 별로 하기가 좀 힘드신 것 같습니다. 대신 이거 만들겠다고 해서 최초에 좀 투자하셨다가 도시가 성장 팽창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바로 세종시 같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만약 나중에 시간 되시다 보면 아마 용인 쪽도 SK하이닉스가 실제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도시가 지금 104만이 이거든요. SK하이닉스 들어가는 용인시가 104만 정도 되는데 그거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한 12만에서 20만 정도까지 또 인구 늘어난 도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도시가 팽창되게 되면 지금 시가지의 변두리라 생각했던 곳이 갑자기 또 도심지로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그 소유권을 땅을 확보해 놓는다고 하면 그것도 큰 돈벌이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우리 세종시만 인구 늘은 게 아니고요. 평택도 한 10년 전에는 인구가 한 15만, 20만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 평택 인구가 45만, 48만입니다. 그것은 삼성 반도체 공장 만든다고 해서 그 10년 사이에 그렇게 인구 늘어났거든요. 예, 나중에 제가 진짜 솔직하게 이야기 드리는데 중개업 하셔가지고 실패하지 않으시려고 하면 반드시 인구 늘어나는 도시 찾아가셔야 되고요. 인구 감소되는 도시랄지라도 특정한 읍면, 아니, 특정한 동이 인구 늘어나는 것을 아마 시의 도시계획과 가셔서 인구 증가율을 한번 확인하시고 그 동에 중개업 차리셔야 되지 인구 빠지는 동네 차리시게 되면 고생하십니다. 예,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업을 해야지. 예, 그래서 재활용시설이 올해 추가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빗물 저장 및 이용 시설. 여기 빗물과 관련되어서는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빗물 한 방울도 잘 관리해보자. 올해부터 기반설 범위에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기술시설과 관련되어서는 작년까지는 하수폐폐 4개였다가 재활용시설과 빗물 저장 및 처리시설 이러한 두 가지를 추가함으로써 환경기술시설의 종류가 6가지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시험에 충분히 낼 수 있는 여지가 되었기 때문에 꼭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하실 거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빗물 및 저장,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과 재활용시설 올해 추가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운전 시작한 세 가지는 빠졌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손가락 표시 있죠. 기반설 중에 도로, 자동차 정류장, 광장 도로부터 광장까지 가로 해놓으시고 다음과 같이 세분할 수 있다. 그래서 간혹 시험에는 기반 시설 중에 도로, 자동차 정류장, 광장을 세분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분할 수 있는 시설 세 가지라는 것 확인하시고 4년 전에는 자동차 정류장과 광장에 관한 사항을 시험에 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도로만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현재 도로와 관련되어서는 총 7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일반 도로부터 지하도로까지 쭉 있는데 거기에 고속도로 있다 없다. 고속도로 없습니다.
만약 도로에 세분한 종류로서 고속도로를 지문에 보게 되면 걔를 정답으로 찍어주십시오. 일반 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 보행자 전용 도로, 보행자 우선 도로, 자전거 전용 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는 있지만 고속도로는 없지 않습니까? 항상 도로가 시험에 나오게 되면 고속도로가 정답입니다. 우리 시험만이 아니라 건축사 시험에도 가끔 이런 문제 나오거든요. 예, 옆에 창고에 대해서는 그냥 창고라 생각하시고 그냥 건너뛰십니다. 그리고 제2절 도시군 개설에 설치 관리 사셨죠. 양가로 1번입니다. 지상 그리고 건너뛰어서 지하에 기반설 설치하려면 가로 해놓습니다. 그 종류 등을 미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미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다만 용도지역 기반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박스 속에 첫 번째 줄을 잠깐 살펴놓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기반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그리고 동그라미 1번과 2번 나옵니다. 예, 외우는 거 아닙니다. 외우라 하더라도 시험 볼 때쯤이면 다 까먹습니다. 얘는 하시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가 구분하실 것은 도시군 계획설과 관련된 개념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실 것은 저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의 목적이 되는 것은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도시군 계획설인데 그 도시군 관리 계획과 도시군 기본 계획을 통칭하게 되면 뭐라 표현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라 해서 뭐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도시군 계획설은 도시군 계획설 만드는 장소가 있는데 그 만드는 장소를 도시군 계획설 부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의 대상이 되는 것은 도시군 계획 시설과 그리고 또 뭐다? 부지. 이 두 가지가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되어 우리가 공부할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부하는 것은 항상 절차였습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3번이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고 4번은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이 도시개발 사업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했다면 그 도시개발 사업하는 장소는 도시개발구역이고요. 정비사업하는 장소를 정비구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다만 이 도시군계획설 사업도 이렇게 결정되었다고 하면 그 사업할 장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장소를 뭐라 한다? 도시군계획설 부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계획설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장소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의 목적이 되는 것은 대상이 되는 것은 도시군 계획설과 그 부지가 사업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상 우리가 함께 하실 것은 이 부지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한데 여기 도시군 계획설 부지와 관련되어 우리가 기억해 주실 것이 2년, 10년, 20년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다만 20년과 관련되어서는 이미 지난주에 잠깐 공부하신 적이 있는데 시가조정구역 기억나십니까? 시가조정구역은 어떤 날 효력 상실한다? 유보기한 만료일, 유보기한 끝난 날, 다음 날.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은 3년 내 지구단위계획 결정하지 않으면 3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하고
주민이 입안자 내에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된 경우라면 5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5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한다. 저 도시군 계획서 사업이 결정 구시되고 몇 년간? 2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다면 20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한다. 그래서 시료와 관련된 사항으로 20년을 우리가 잡아주시는 게 먼저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기억하실 것은 매년 시험에 나오는 게 하나 있거든요. 얘는 우리가 오늘 함께 공부해 나가실 겁니다. 매수 청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 10년과 관련되어 올해 공부하실 것이 지방의회 해제 권고란 말이 하나 있고 대신 이 권고는 23회 때와 24회 때 연속해서 두 번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락 두절인데 계속 연락 두절일 겁니다. 대신 올해 우리가 다시 공부해 주실 것은 저 도시군 계획설 부지 중에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도시군 계획설 치료 시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이 없는 경우라면 토지 소유자가 해제 입안 해제 결정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작년에 정답 지문은 아니었지만 한번 오지 쓴다 지문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아마 올해 한번 더 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험 출제위원은 한번 위촉되면 3년 가시는데 작년에 위촉되신 분이 새로 위촉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작년에 내신 분들이 올해도 시험 문제를 출제하실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답 지문 아니었지만 오지 쓴다를 구성한 지문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보시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를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2년짜리를 우리가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부지와 관련되어서는 2년, 10년, 20년 매년 시험에 출제되는 것이 매수 청구와 그리고 실효에 관한 사안들을 우리가 보시는 게 필요하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저 도시군 계획서를 어떤 방식으로 사업해 나가는지 이제 절차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셔야 됩니다. 우선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저 도시군 계획서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그 사업 시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반틀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억하시는 게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필요한 절차로서 기초조사,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공청회입니까? 공남입니까? 공남. 공청회는 딱 세 번입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그리고 도시개발법에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0만 이상일 때 공남 절차 거친 후 공청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행정계획 수립과 관련되어서는 죄다 공남 절차를 진행한다라는 것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후 지방의회 의견 청취 이후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게 되는데 저 입안권자는 계급 순으로 나열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지장군수가 도시군 계획설에 대한 입안권자이고 입안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결정하고자 한다면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쳐 결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 심의에 관한 사전 절차 기억나십니다. 협의, 심의는 결정에 필요한 사전 절차이지 입안 시에 필요한 절차 못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왜 협의 심의하는 것입니까? 도시군 계획서 사업하기 위해 협의 심의하는 것입니까? 타당성 검토하기 위해 협의 심의하는 것입니까? 타당성 검토하기 위해 협의 심의하는 겁니다. 협의는 공익에 부합하는지 심의는 규모가 적정한지 그리고 이렇게 결정하게 되면 그 결정권자를 계급 순으로 나열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대도시장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시장 군수도 결정권자이지만 지금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기 때문에 대도시장이 결정권자입니다. 방금 보신 이반권자와 결정권자는 같은 사람이나 서로 다른 사람이다. 여기까지는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뒤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다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은 앞으로 저 이반권자와 결정권자가 항상 다르다라는 것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봐줄 게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 계획설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고시되게 되면 도시군 계획시설을 결정 고시했다 이 말을 사용하게 되고 도시군 계획설이 결정 고시되면 만드는 게 두 개 있었습니다. 지 단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 이후 즉시 지형 도면을 작성하고 지형 도면을 고시하여야 하며 저 도시군 계획설이 결정 고시되게 되면 3개월 이내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지형도면과 관련되어서는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저 도시군 계획설이 결정 고시되었을 때 지형도면을 작성하는 자는 이반권자 작성하겠습니까? 결정권자가 작성하겠습니까? 이반권자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기억 안 나신다고 하면 5월달이라도 그 부분 신경 써서 보셔야 됩니다. 이 지형도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책을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지적에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사항을 표기한 지형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가 도시군 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지형도면 작성할 수 있다. 직접 입안한 국도도 지형도면 작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작성만큼 누가 한다? 이반권자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시는 이반권자 작성했다면 고시는 결정권자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계획설사업과 관련되어 등장하는 제도로서 저 도시군계획설사업하기 위해서는 예산 필요하거든요. 그 예산 조달 가능한지 확인하는 계획이 단계별 집행계획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저 도시군계획설은 결정권자가 만드는 것입니까? 이반권자가 만드는 것입니까? 이반권자라고 해주십시오. 만약 공주에 또는 천안에 새로 도로나 국립학교를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 국공립학교 만드는 자는 시장이 만들어야 되지 충청남도 도지사가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도시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 군수가 도시군 계획서를 직접 만드는 것이지 남이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예산 확보가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자는 누구이다? 이반권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만 하나 기억해 놓습니다. 저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원칙적으로 시행하는 자는 이반권자입니다. 결정권자가 시행자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시행한다? 이반권자가. 그래서 우리가 국토계획법과 관련되어서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버리시고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그 내용이 대부분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이 총 9문제 나오는데 그 9문제에 등장한 행정청은 이반권자 아니면 결정권자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련되어 1번 용도지역 용도지구부터 6번 입지해소구역까지 항상 등장하는 것이 이반권자 결정권자이거든요. 저 이반권자 결정권자 등장하게 되었을 때 이반권자가 등장하는 것, 이반권자가 만드는 것 딱 세 가지입니다. 지원도 작성하는 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자, 그리고 도시군 계획설 사업의 시행자, 누구이다? 이반권자. 이것 말고 나머지 행정처분,
뭔가 하는 자가 있다면 그때는 항상 결정권자라고 잡으십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에는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시도이사, 시장군수 참 복잡한 행정처 많았는데 그 행정청을 양분하게 되면 이반권자 아니면 결정권자입니다. 저 이반권자가 하는 건 딱 세 가지입니다. 지원론 작성, 단계별 재평계획 수립, 도시군 계획서 사업의 시행자. 이 세 가지만 누가 나온다? 이반권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저 도시군 계획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지행하고자 한다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되거든요. 결정하는 자는 누가 하겠습니까? 결정권자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우리가 조금 이따 보실 내용들 중에 실시계획 인가라는 게 있거든요. 실시계획을 인가한다. 그걸 보게 됩니다. 저 실시계획 인가하는 자는 누가 한다? 모르면 다 결정권자입니다. 이반권자 하는 것은 몇 개만? 세 개만 이반권자하고 나머지는 다 결정권자 하는 것으로 박혀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계획법은 이반권자 아니면 결정권자 구분해서 보시는 게 아주 단순하고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대학 3학년 때 행정법이라는 것을 한번 공부한 적이 있는데 저 행정법을 공부하고 나면 머리에 남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민법 총칙을 공부하게 되었는데 민법 시간 끝나고 나면 수업한 내용 가지고 짧은 10분 동안 친구들끼리 저 민법에 뭐 표현들이든 아니면 의사표시든 그게 뭐와 연결된다 그거 가지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법 시험 끝나면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머리에 남는 거는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시도의사 그거밖에 남아있는 게 없고 그거 가지고 뭘 할 게 있나 다들 행정법 수업만 끝나고 나면 다 조용해졌던 적이 있거든요. 저랑 똑같은 경험 지금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아마 공법이 행정청만 계속 반복되고 얘가 여기에 적용되는지 저기에 적용되는지 헷갈린 게 참 많습니다. 대신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련된 사안,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했던 저서까지 결정한 자는 결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대도시장으로 끝나야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만 시장 군수가 결정권자라는 것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다 이반권자입니다. 특히 이반권자 딱 세 군데만 나온다 말씀드렸습니다. 지원론 작성한 자 누구이다? 이반권자.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자 이반권자입니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서 사업 시행하는 자 이반권자. 딱 세 가지만 이반권자이고 나머지 인허가 나머지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항상 뭐가 하는 것이다? 결정권자. 나머지는 아직 다 못 보셨지만 나머지는 다 결정권자가 관할 관청이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관할을 잡아놓는 것이 필요하시거든요. 저 세 가지 뺀 관할 관청은 항상 결정권자라는 것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방법으로 도시군 계획 시설이 결정 고시되고 지형도면 작성되고 고시되었다고 하면 저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저 지형도면 통해 확인될 수 있죠. 여기 지형도면은 하나의 지도지 않습니까? 이번에 도로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몇 메타포 너비로 만들어지게 되는지 학교가 어디 만들어지는지 그러한 게 표시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의 효력 발생일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하는 것입니까?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하는 것입니까?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하게 되는데 저 부지가 지형도면에 표시되고 고시되게 되면 그날부터 효력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절차를 거쳐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여기까지를 1단계라 하길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도시관리계획 함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가 결정되었다고 하면 이제 학교를 만들거나 또는 시립병원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 병원 만드는 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분을 시행자라 표현하게 됩니다. 저 시행자는 학교나 병원을 만들기 위한
설계도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저 학교나 병원을 언제 공사 착수해서 언제 공사 완료할 것인지, 그리고 예산은 공사 비용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그 계획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그 개발 계획을 이 법에서는 실시 계획이라 하고 저 실시 계획을 작성하게 되면 실시 계획을 인가 받고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실시 계획을 인가한 자는 위반권자이겠습니까? 결정권자이겠습니까? 결정권자입니다. 우리 모르면 다 결정권자입니다. 현재 위반권자는 딱 세 군데 나옵니다. 지원서 작성하는 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자, 시행자. 이 세 가지만 위반권자 등장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결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대도시장 등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 실시계 인가받고 고시하게 되면 이때가 내가 살 집을 만들고자 한다면 건축 허가 받아야 되거든요. 건축 허가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실시계 인가받고 이제 공사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 집을 만들기 위해 건축 허가 받았다면 공사 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를 2단계라고 이제 3단계를 봐주십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일반인이 집을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집을 만들고자 한다면 땅을 미리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땅을 확보해야만 그 땅에 내가 상가를 만들든지 내가 살 집을 만들든지 허가받고 건물 건축할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도시공계획서 사업은 사익사업이다, 공익사업이다. 공익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공익사업은 땅을 미리 확보할 필요 없습니다. 저 실시계인가 받고 고시하게 되면 그 이후 필요한 땅을 강제 수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미리 땅을 확보할 필요 없이 그 필요한 용지를 저 인가 받은 이후 강제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고 내가 살 집 만드는 때는 미리 땅을 가지고 있는 때만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수용 방식이 도시군 개설 사업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사업 시행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저 수용 방식으로 땅을 확보하고 개발 사업을 모두 완료하게 되면 애초 실시 계획 인가 받은 대로 공사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제대로 만들었다고 하면 준공 검사 결과 합격 판정 내리게 됩니다. 대신 실시 계획대로 공사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재시공을 명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공 검사는 인가 받은 대로 공사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이해하시고 합격한 때 공사 완료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 완료 공고한 날까지 도시군 개설 사업의 사업 시행 기간이 되는 것이고요. 다음 날은 완공된 건물을 이용하게 되는데 가끔 테이프 커팅한다고 TV나 또는 신문에서 보신 적이 있죠. 그 테이프 커팅하면서 해당 시설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이용 가능한 날은 언제부터? 다음 날부터. 그래서 공사 완료 공고일까지는 도시군 개설 사업 시행 기간이고요. 그 다음 날부터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3단계로 우리가 봐주셔야 됩니다. 현재 1단계는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결정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의 위반 결정에 관한 과정을 우리가 1단계라 표현하게 되고 저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결정되었을 때 2단계는 사업 시행자가 무엇? 실시계 인가받고 고시하는 것을 2단계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3단계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의 실제 공사에 관한 사항으로 수용 방식 저 수용 방식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정리해 나가시는 게 이쪽에 출제할 수 있는 시험 문제거리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것 하나 보셨습니다. 129페이지 잠깐 보시니 129페이지 잠깐 보시게 되면 양가 1번 원칙 찾으셨죠? 129페이지 양가 1번 찾으셨죠? 기반설 설치하려면 그 기반설의 설치 기반설의 종류, 명치,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래서 기반설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되죠?
허가받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 다만 용도 지역 기반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얘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대상 아닙니다. 그러면 박스에 나와 있는 우리 안보기를 하셨던 얘는 세종시장에 허가받아 만드는 겁니다. 예, 허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최근 제주도에 영리병원이라 해서 녹지병원 만드는 절차로서 제주도의사가 허가 내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립병원이나 국립병원이라고 하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해서 병원 만들어지게 되지만 만약 녹지병원이나 삼성의료원, 아산병원이라는 곳 들어보신 적이 있다고 하면 그 병원 만드는 것은 시장 군수에게 허가받아 만드는 겁니다. 그것만 잠깐 확인하십니다. 그냥 그러면 제가 농담사 이야기 드리겠는데 우리 세종시에 아직 종합병원 없지 않습니까? 지금 공사 중이지 않습니까? 저 공사 중인 게 저 참 애매한 게 충남대에서 병원 만드는 부설병원이지 않습니까? 저게 사립인지 아니면 그냥 국공립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보통 서울대 병원 만들어지게 되면 그때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충남대 병원이 만들어지게 되면 제 생각에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한 것 같은데 만약 사립대학이 병원 종합병원 만든다고 하면 그때는 100% 허가받고 만드는 것이고요. 공공주체가 병원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번에 만드는 것은 그냥 공공주체라 생각하시고 누가 허가받아 만들겠습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만들겠습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만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해 주십니다. 예, 그렇게만 봐주십니다. 이번 도시군 개설의 설치 관리에 대해서는 천천히 하십니다. 공동구는 나중에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는 오늘 중엔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137페이지를 해 나가십니다.